당시 그 미 합참 쪽에서 승인한 그 계획이 뭐였냐면 뉴 코리아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한국 계획이라는 건데 이때 미국이 이런 작전까지 세웠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 한국군하고 정부 주요 인사와 유명 인사들 그 가족들까지 한 60만 명 정도를 다 철수시켜가지고 바로 그 미국 그 태평양 그 서머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주시켜서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그 계획을 세워요. 망명정부 무슨 얘기야? 태평양에 있는 서머제도. 예. 60만 명만 딱 떼서 거기에 뉴 코리아를 세우는 거죠. 마치 대만처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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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나라 포기하고 네. 한반도를 포기하고. 아니 제가... 상해 임시정부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제가 충남 보령이 아니라. 사모아. 사모아 제도에서. 아, 그럴 수도 있어. 우리나라 딸 이름은 지금 남보령인데 남사모아. 아니, 남사모아면 다행이죠. 사모아까지 못 갔을 수 있어요. 우린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전쟁 중인데 미국 합참이 작전 승인할 때 한반도 버리고 사모아인가 서모아인가 거기 가서 뉴 코리아 만든대 라는 작전이 와.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알려졌어 봐요. 와, 그러면 뭐 도망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때 미국도 굉장히 굉장히 쉬쉬합니다. 절대 한국인들에게 알려져서 안 된다. 그렇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입단속을 했었던 정말로 컨틴저시 플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당시에 9월 2일부터 북한이 영천을 기점으로 해서 낙동강 정선을 무너뜨리는 총공세를 해요. 야. 그때 미국이 영천 공세로 낙동강이 뚫리면 뉴코리아 플랜 간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장군이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에게 와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군 중에 가장 믿는 두 개 사단을 총장께서 고르시고 지명도 높은 각계각층 명사 10만 명의 리스트를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넌지시 얘기를 해줍니다. 정일권 당시 이제 합참 이제 총장 회고록에 따르면은 넌지시 물어봤대요. 그 워커 장군한테 우리가 만약에 영천을 지키면은 미군 계속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워커 장군이 이 얘기는 우리 둘만 아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비밀로 하라. 어머머. 그리고 방금 네가 물었지. 만약에 이걸 영천 지키면은 미군이 남을 것인가? 없었던 얘기로 하자. 말을 회피했대요. 그런데 결국 사단이 벌어져요. 결국 9월 5일 날 북한 15사단이 세 개의 방면으로 영천을 감싸면서 밀고 들어와요. 엄청난 속도로 파수꾼 밀고 내려오니까 역시 영천을 짓고 있었던 우리 군인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그 다음날 9월 6일 날 영천읍을 뺏기게 됩니다. 어머! 어머 어떡해!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영천이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되니까 아까 김진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신한국 플랜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위기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위기잖아요. 이때 이제 이 영천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이군단에서 여기 뚫리면 이제 끝난다. 어떤 일이든 여기 탈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단의 가용 병력을 다 끌고 와요. 다 끌고 오고 미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전차라도 몇 대를 좀 빌려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다 갖고 와가지고 어디를 때리기로 했냐면 영천 쪽에 들어오 있는 그 인민군을 보급해주기 위한 보급 부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용한 이 병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것은 바로 그들이다. 라고 해서 그 후방 쪽에 들어오고 있는 그 부대, 이 보급 부대가 엄청 포사격을 때리면서 겨우겨우 괴멸을 시켜요. 아... 이렇게 되면서 영천 전투에서 이 반전을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내려오면서 문제는 뭐냐, 인민군이 해군력, 그다음 공군력은 전작 초부터 완전히 내가 제압당해서 미군한테. 그러니까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낮에는 못해. 왜냐면 가가지 계속 때려대거든요. 밤에 겨우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북한군 15사단이 영천읍을 점령했다 치더라도 계속 밀어붙이려면 이게 와야 되냐. 후속 부대가 와야 되는데 병력하고 보급이 딱 끊긴 상태에서 밀어붙였다가 북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하고 자주표, 그 병력의 한 50% 정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